노래 불렀으니까 꼭 더 불러보고 이제 노래 한 곡 가르치고 저기 가서 모시도록 하겠다.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에 가셔서 이렇게 후회하신 분들이 생길 것이요. 와, 중식이 노래 불렀을 때 마음을 추억할 것인데 그렇게 후회했을까요? 우리 후회하신 분들은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중원의 공복리 120-123호 1위인데 대답을 할 때 우리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이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같이 웃고 떠드는 것도 얼마나 큰 의미냐, 그죠? 이게 악연이요? 호연이요? 아주 좋은 인연이잖아요.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제발 부탁인데 오래 지나고 나서는 그런 거 많이 없었지만은요 자리 때문에 싸우는 게 없었으면 좋겠고. 약속해 이 순간 가지나